하실 때 트래버스를 연습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트래버스를 연습할 때 너클 부분에 너클과 탑에서 연결되는 라인이 엄청 깎여져 있는 모글들이 있어요. 그럼 거기는 들어가면 되느냐? 안 돼요. 그냥 사이드 슬립으로 내려가세요. 패스. 이 라인 안 좋네? 패스. 다음 라인 안 좋네? 패스. 패스해서 모글 전체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조금 매끄럽고 편편한 데가 있어요. 그럼 거기에서 연습하세요. 굳이 깎여져 있고 위험한 데서 연습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특히 강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연습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그런 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강사랑 같이 갈 때는 강사가 여기에서 요 라인을 따라서 저를 따라서 연습하세요 라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 라인만 따라가시면 돼요.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게 척추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스파인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스파인을 넘길 때 지금 위에서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깎여져 있죠? 그래서 초보분들은 여기서 연습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탑에서 다음 탑으로 연결되는 지점 사이에 보면 너클이라고 있죠? 너클 부분을 타고 사이드 슬립으로 다음 너클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다음 탑으로 넘어가야지 돼요. 너클을 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클을 가로질러서 가야 된다는 거. 보이나요? 라인이 잘 안 보이죠? 다시 들어갑니다. 라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런 식으로 트래버스를 연습합니다. 넘어가선 오늘은 트래버스와 사이드 슬립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한 적절한 라인을 혼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